화분에 심겨진 이 식물은 왜 비닐봉투 안에 넣어두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다육인지 아시겠죠? 적기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폈어요. 화형 다육이인 적기성은 지금 한참 예뻐야 할 시기인데 제가 나쁜 환경에 둔 것도 아니었거든요.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하루 종일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드는 곳이었고요. 물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웃자라면서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지난 3월에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 모두 살균살충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기성하고 같이 사왔던 2월 말에 구입한 다육이들은 농장에서 온지 얼마 안 되는 다육이들이라서 농장에서 충분히 살충제나 살균제를 줬으리라고 믿고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런데 또 같은 날 구입했던 다른 다육이들은 괜찮은데 적기성만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폈어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심했거든요. 제가 살려보겠다고 살충제에 살균제를 줬거든요. 농장에 다육이 구입하러 갔다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적기성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탄저병이라면서 빨리 버리라고 하시네요. 이 곰팡이는 포자가 공기를 통해서 다른 식물에 옮기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 옆에 두면 안 된대요. 저는 그동안 다육이 옆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 보니까 다른 다육이들은 괜찮았어요. 사장님께 버리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다른 다육이 옆에 두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잠깐이라도 옆에 못 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에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촬영하고 있어요. 적기성은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꽃도 하얗게 피는데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꽃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잎 하나 떨어져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곰팡이가 피면 절대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살려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다육이까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영상으로 올려드려요.